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현재 시각이 3월 23일인가요? 3월 24일이죠. 3월 24일 0시 5분입니다. 여러분,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. 다소 슬픈 속보인데요. 세종시 갑에, 여러분, 세종시 갑에 이영선 후보,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가 3월 11일 날 4인 경선을 통과해서 여러분 후보로 낙천이 됐었는데, 그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락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락한 것까지 좋은데, 어제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었지 않습니까? 중앙선관위에. 그래서 어제의 뭐 유호정도 뭐 등록 포기하고 제3지대 뭐 실패했다 그러고, 제가 그래서 방송을 찍으려고 하다가, 아이고 뭐 유호정 따위가 무슨 뭐 뉴스거리가 되겠는 싶어가지고 치웠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그 심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당 윤리감찰단이 이영선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내역을 뽑았다고 합니다. 당 윤리감찰단의 내용을 모두 다 해서 실사를 벌였는데, 여러분, 이영선 후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신도시 지역에 갭 투자, 여러분, 갭 투자라는 거 있죠. 자기 돈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이 확 뛰는 이런 거를 기획해서 놓는 갭 투자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. 이게 왜 드러났냐 하면은, 원래 갭 투자를 하려고 7억을 이렇게 놓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재산이 너무 늘어났다는 게 드러날까 봐요 1억 정도를 신고했다는 것이죠. 원래는 6배, 7배를 더 신고해야 되는데, 재산을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,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것을, 처리했다고 합니다. 이것이, 당 후보 등록 이후에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, 그냥 갈까도 생각했겠지만은, 이게 만약에, 보수 언론에 의해서, 민주당의 비리로 밝혀지면은 민주당에서는 융단 폭격을 맞게 된다는 말이죠. 따라서 의석수를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영선 나가! 이렇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,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얼마만한 지금 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렇게 방송 카메라를 켜고 업로드를 하느냐, 바로 이것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참, 총선이라는 게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.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. 세종시 갑의 이영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3월 11일 날 4인 경선을 통과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꽁하니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. 당은 얼마나 놀랐을까요? 광주 북구 을구에 있는 정준호 변호사만 좀 꼬리한 구석이 있는 줄 알았더니, 정준호 변호사는 오히려 무혐의로 밝혀지고, 이영선 후보가 이렇게 후보 공천, 완전히 후보 등록 이후에 이것이 밝혀져서 250 4개 선거구 가운데 1개 선거구는 아예 민주당 후보가 빠집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의 유재화 후보하고,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김종민 후보하고 둘이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상 조금 슬픈 소식. 그러나 육참 골단, 여러분, 뭐, 고기를 참하고
뼈를 얻는다라고 하는 육참골단의 그 의미로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